안녕하세요. 미국 시골 TV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제3편입니다. 이 미국 골동품 화장대 페인트 하는 날이거든요. 페인트를 하기 전에 먼저 모서리 부분이죠. 거기에다가 조금 검정색의 스테인으로 일단은 터치업을 하려고 합니다. 모서리 부분에 어느 정도 검정색이 있어야만이 나중에 페인트를 할 때에 좀 더 이쁘게 모양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칠하지 마시고요. 약간만 칠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 가구를 리페인팅 할 때는 색깔이 없는 것보다도 아예 깨끗한 나무보다는 색깔이 있는 그런 게 좋아요. 스테인을 먼저 칠하고 페인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 몇 시간 정도 기다려야만이 이 스테인이 나무 속으로 스며들어갑니다. 그리고 혹시 스테인을 칠해가지고 좀 진한 부분이죠. 다른 면보다 조금 진한 부분은 헝겊대기 가지고 닦아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색깔이 서로 비슷하죠. 그래서 유럽 가구들은 대부분 왁스나 스테인을 사용합니다. 클리어 코링을 잘 하지 않죠. 그런데 미국 가구는 어떻게 보면 좀 약하고 가볍기 때문에 내구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클리어 코팅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리피니시 할 때는 정말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골동품 가구를 살 때에 가능하면 클리어 코시 안 된 걸로, 니스 칠이 안 돼 있는 걸로 사는 게 훨씬 더 일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좀 더 멋지게 나옵니다. 이 부분 자세히 보시면 제가 드라이버를 가지고 자국을 낸 겁니다. 흠집을 냈죠. 아주 오래된 그런 흠집으로 보이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도 아주 오래된 그런 느낌입니다. 한 2시간이 경과되었죠. 제가 먼저 칠한 스테인이 나무 속으로 다 스며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페인트를 칠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제가 사용할 페인트는 바로 chalkboard. 이 chalkboard 페인트가 좋은 이유가 내구성이 좋고요. 잘 벗겨지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표면이 약간 거칠합니다. 옛날 가구에는 세마이 글래스를 발라 놓으시면 정말 색깔 바꾸기도 힘들고 그리고 스크래치가 나잖아요. 데미지가 나면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chalkboard 페인트를 사용하시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데미지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보기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쉽게 터치 페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이 chalkboard 페인트는 정말로 페인트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first coat도 괜찮지만 second coat은 더 좋습니다. 이 페인트는 정말 실수하기가 힘들 만큼 쉬워요. 아마 3살 먹는 애들도 할 수 있는 페인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보다 두 번째 피니시를 할 때가 더 자연스러워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와이트 브러쉬라고 대충대충 그냥 한 번만 약간 그 페인트로 스크래치만 내주는 게 있어요. 그게 와이트 브러쉬인데 하나의 이런 형식이죠. 그냥 이런 식으로 살리드 한 거 말고 이렇게 대충 브러쉬만 해줍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또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와이 브러쉬인데 저는 이 가구에는 와이 브러쉬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살리드한 그런 페인트를 합니다. 정말 쉬워요. 아마 3살짜리한테 이 붓을 줘가지고 페인트 해라 그러면 잘할 겁니다.
그리고 이 페인트는 다른 페인트하고 좀 틀립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연스러운 페인트죠. 약간 거칩니다. 마치 그 분필 있죠. 아니면 칠판같이 약간 거치거든요. 그래서 펄픽하게 안 하는 게 페인트가 더 잘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세이클 할 때는 아주 자연스러워요. 지금 우리 집 사람이 어디 갔는데 오기 전에 이거 다 끝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보면 안 되니까. 여기가 뒷부분이잖아요. 이 뒷부분에는 와이 브러쉬만 합니다. 자, 보시길 바랍니다.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요. 바로 이게 와이 브러쉬입니다. 진하게 말고 아주 여리게 그냥 브러쉬질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와이 브러쉬입니다. 이렇게도 멋지죠? 자, 여기에 스테인이 묻지 않는 나무가 있죠. 이 나무에다가 이 페인트를 칠하면 아주 보기가 싫죠. 나무 색깔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브라운 컬러나 아니면 다크 컬러가 있으면요, 이 색깔이 더 뛰어납니다. 더 앤틱풍 같죠. 가까이 보는 거하고 또 멀리 보는 거하고 틀립니다. 뒤에는 대충 한 겁니다. 정말 뒤에는 와이 브러쉬만 한 거예요. 여기 나무에다가 조금 검정 그 브라운 컬러를 스테인을 한 거죠. 스테인을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에 색깔이 있어야지만이 은은한 맛이 납니다. 그냥 일반 bare wood에다가 아무리 잘 칠해도 많이 칠해도 색깔이 갈수록 하얘집니다. First course은 뭔가 좀 엉성한 것 같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second course 한번 보십시오. 훨씬 더 부드럽고 잘 됩니다. 자, 이제 first course 다 끝났습니다. 완벽하지 않죠? 뭔가 조금 지저분한 느낌도 들죠? 자, 그런데 세컨드 코스에는 틀립니다. 여기 뒤에 한번 보십시오. 퍼스트 코스이고 그리고 브러쉬 오브죠? 그래도 괜찮잖아요. 운치가 있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혼자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이쪽은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 중에서 이걸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페인트도 작게 들어가죠. 그런데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주 딱딱합니다. 괜찮아요. 내구성도 좋고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일반 페인트는 한번 벗기면 스크래치가 나든지 아니면 흠이 나잖아요. 데미지가 생기면 정말 고치기 힘든데 이것은 가만히 놔두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약간만 이렇게 대충 칠해도 뭔가 블렌드합니다. 여기 탑 부분 있죠. 이 부분이 퍼스트 코스 끝나고 어느 정도 말랐습니다. 자, 세컨드 코스를 해볼게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완전히 틀리죠. 뭔가 서로가 연결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First course에는 페인트가 좀 꽤 들어가지만 second course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말려가지고 third course 해도 괜찮아요. 정말 멋집니다. 여기가 앞에 부분이고 first course이 끝났죠. 자, second course 합니다. 너무 많이 칠하지 마시고 second course는 조금만요. 약간만 해도. 아주 좋죠. 은은하게
자, 이제는 수납장에 페인트를 합니다. 수납장에는 그냥 와이트 브러쉬만 합니다. 자, 지금 세컨 코시 끝났거든요. 자, 마지막에 보시면요, 약간 얼룩덜룩한 데 있죠. 그런데 약간 묻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마사지 해주면 됩니다. 현재 시간은 아침 6시 50분입니다. 해가 조만간에 뜰 것 같아요. 정말 조지의 아침, 장난도 아니고 농담도 아닙니다. 이 이른 아침에 우리 님버스 인사드립니다. 기지개 하고. 님버스 잘 잤나? 응? 어젯밤에 아무런 일이 없었고? 굿볼, 굿볼. 님버스가 털이 많이 빠졌네요. 응? 응? 조만간에 날씨가 좀 추우면 털도 복실복실하고, 그지? 좋아질 기대. 털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님버스. 여름에는 떠 죽는다, 떠 죽어. 저는 지금 이 이른 아침에 화장대 마지막으로 타치업 페인트 합니다. 어저께 페인트가 다 끝났는데 한 번 더 손질합니다. 와이트 브러쉬만 해도 괜찮은데 우리 집 사람의 주문이 좀 깔끔하게 좀 이쁘게 새거 같이 해달라 그랬네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의 주문에 맞게 지금 합니다. 님버스 지금 페인트 한다. 좀 가히 살아줘. 응? 자꾸만 뽀뽀하지 말고. 님버스. 응? 입을 그래 다시네 아침부터. 퍼스트 코스를 칠했죠. 페인트를 칠하고 난 다음에 한 5분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약간 마릅니다. 그때에 이 브러쉬를 가지고 오프를 해줍니다. 약간 브러쉬 오프 이렇게 해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두 번째 세컨 코스를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저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딱 태어나서 8일 만에 애들도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여기는 거울이 앉기 때문에 거울로 나중에 가리죠. 괜찮아요. 우리 집 사람은 이런 스타일을 싫어합니다. 저는 이런 러스틱 스타일을 좋아하고 우리 집 사람은 아주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해요. 이런 스타일이 좋은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앤틱풍이 나요. 그리고 데미지도 잘 가지 않고 뭐 오물이라든지 스크래치가 나도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스타일은 조금 표가 나죠. 그렇지만 수리하기는 괜찮아요. 아주 쉽습니다. 현대 마든 가구 스타일로 만들어진 그 캐비넷 있죠. 캐비넷 아주 반듯하잖아요. 페인트도 정말 깨끗하고 윤이 나죠. 그런 캐비넷 형식의 퍼니처는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잘 고쳐도 페인팅을 똑같은 색깔로 해도 표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스타일은 표가 안 나요. 그래서 미국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캐비넷 같은 걸 수리를 잘 안 하죠. 그냥 바꿉니다. 아예. 그런데 옛날 캐비넷 있죠. 나무로 만든 거. 그런 것은 수리가 가능하죠. 은은한 걸 좋아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애 장난같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애들 장난하듯이 칠판에다가 분필로 장난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이 페인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옛날 색으로 돌아갈 수 있죠. 너무 깨끗하게 하면 옛날로 가다가도 타임머신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 이른 아침에 페인팅을 하는 마음은 저기 님버스의 뒷모습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품을 그리고 기지개를 지금 수십 번 합니다. 님버스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응? 어젯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 내가 이제 님버스. 응? 요즘 뒷집도 안 가는데. 응?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저는 아무리 봐도 뒷부분이 더 이뻐요. White brush off이 훨씬 더 낫습니다. First coat이죠. Brush off을 한 건데 정말 괜찮아요. 정말 옛날 50년대, 60년대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이 스타일입니다. 조금 더 살릿하죠. 자, 이 상태에서 나중에 엣지 부분하고 몇 군데를 제가 스크래치를 낼 겁니다. 아무래도 원 칼라는 조금 지겹게 보이지만 모서리 부분이죠. 제가 스테인으로 색깔 칠해놨는데 거기를 스크래치를 약간씩 낼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오래되게 보이죠. 그러면서도 좀 세련되게 보입니다. 우리 집 사람은 그걸 원하거든요. 골동품이지만 세련된 거 그런 걸 좋아하고 저는 그냥 골동품을 좋아합니다. 여기에 하나의 거울대죠. 그냥 약간 퍼스트 코만 한 건데 퍼스트 코 중에서도 딥이 아니고요. 깊이 한 게 아니라 약간 그냥 브러쉬로 한 겁니다. 타치업을 하듯이 했죠. 이 상태에서 세컨 코스를 합니다. 이 페인트는 날씨만 좋으면 5분이면 말라요. 5분이면 다시 세컨 코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잘 마릅니다. 지금 이 색깔하고 님버스 색깔하고 비슷합니다. 님버스 지 이야기 하는 줄 알고 지금 쳐다보고 있죠. 저놈이 보통놈이 아닙니다. 선비인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무당입니다. 님버스. 점쟁이입니다. 점쟁이. 그러면서도 착하고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고 그러면서도 먼 산 보고 한눈 팔고 님버스 지금 네 욕하는 거다. 봐봐요. 싹 다 알아들어요. 자 님버스 앉아. 셋. 손 줘, 손. shake, shake. 그렇지. 발 내리고, 이제. down 해봐. down, down, down. 아니, 발 말고 down. down 해봐. down, down, down. 자, 누워. lay down, lay down. lay down, lay down. 아니, 일어서는 거 말고. down, nimbus. down, down 해봐. 요즘 응? 기억도 안 나지 그지? 응? 님버스 아빠도 기억이 안 난다. 아직까지 치매 증상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전원생활은 너무 바쁘고 할 일도 많고 가만히 있지 않아 가지고 치매는 조금 늦게 올 것 같아요. 님버스 그지? 눈이 기숭하다. 눈이 기숭해. 님버스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너. 응? 님버스 너 목욕한 지가 지금 한 달 됐는데 꼬라지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밤에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네. 이제는 거울 프레임 세컨 코트 합니다. 자 이제 페인트는 다 끝났습니다. 페인트가 끝났다니까 우리 님버스가 옆으로 옵니다. 님버스 페인트 다 끝났다. 응? 너 이거 저기 화장대 옆에 한 서 있어봐. 너 색깔하고 똑같다. 앤틱 와이시다잉. 색깔을 두 번, 세 번 정도 칠했죠. 두 번을 칠하고 세 번째는 조금 부족한데 조금 더 칠했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뒤쪽이 멋집니다. 우리 님버스의 뒤통수를 아주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듣기 싫은지 가버립니다.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갑니다. 지금 안개비가 떨어져요. My goodness. 안개비입니다. 안개비예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이 화장대의 뒤통수가 더 멋집니다. 우리 집 사람이 조금 진하게 칠해달라 해가지고 조금 세련되게 칠한다는 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서랍장이죠.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거든요. 그것은 한 몇 시간 정도 마르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마르면 좋아요. 한 2시간 정도 마르고 난 다음에 이 페인트에 어느 정도 스크래치를 낼 겁니다. 그걸 디스트레싱이라 하는데, 디스트레스. 나무에다가 제가 흠집을 좀 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스테인을 바르고, 그 다음에 페인트에다가 나중에 흠집을 냅니다. 그렇게 하면 옛날 색깔이 조금 나와요. 지금 보시는 것은 화장대 거울 프레이밍이죠. 거울을 걸면 조금 달리 보이고, 그리고 스크래치를 내면 조금 더 달리 보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마음에 들어 해야 되는데 우리 님버스가 지금 두더지를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님버스, 뭘 그래 기다리고 있노? 응? 주무시지? 바로 이 모습이 바로 미국 조지아 시골 전경입니다. 앞에는 님버스가 있고 옆에는 화장대가 있고, 그리고 님버스가 이쪽으로 타고 옵니다. 어슬렁 어슬렁. 자, 여기 홈이 보이죠? 이 홈을 코킹을 할 겁니다. 코킹을 하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막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공정을 합니다. 페인트가 다 끝났고, 그리고 페인트가 다 말랐죠? 마지막 공정이 필요한 것은 바로 사포입니다. 이 사포 중에서도 약간 거친 사포입니다. 한, 제 생각엔 한200 정도 되는 거. 이 사포를 가지고요. 여기 모서리 부분이죠? 스크래치를 내줍니다. 이것을 디스트레싱이라 합니다. 디스트레싱. 어떻게 하냐면 살짝 사포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오래되게 보이죠. 이렇게 하면 좀 더 오래되게 보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디스트레싱을 할 때에 제가 마지막으로 페인트 칠한 그 뒤에 어떤 종류의 스테인이 되어 있느냐,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적어도 브라운 컬러 아니면 다크 브라운 정도 있으면 이런 식으로 아주 옛날 풍의 그런 분위기가 나죠. 너무 깊이 내지 마시고요. 약간씩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원목 하나의 그 코너 부분에 제가 흠집을 냈거든요. 여기도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오래된 느낌이 나죠. 아무튼 페인트가 확실하게 안 말랐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아침에 안개가 끼어가지고 제대로 안 말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방금 우리 집사람이 나왔다 들어갔습니다. 좀 마음에 드는가 봐요. 자, 아무튼 다시 back to the lesson입니다. 이 나무는 제가 덧대었죠. 나무를 잘라다가 대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까만 스테인을 발랐습니다. 까만 스테인을 바른 이유가 이 디스트레싱을 할 때에 그죠, 색깔이 나오죠. 만약에 나무 색깔이 나오면 별로 안 멋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여기는 수납장이 덜하는 곳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곳은 데미지가 많이 나요. 그죠? 데미지가 많죠. 그래서 여기다가 스크래치를 잘 내줍니다. 마치 오래된 것 같이.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는 윗부분이죠. 윗부분, 탑부분인데 어떻게 스크래치를 내냐면 원하는 대로 스크래치를 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좀 딥한 스크래치를 내도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런 형식을 원합니다. 약간의 스크래치. 너무 많이 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여기 하나 내잖아요. 그러니까 한 이쯤에서 하나 낼까요? 아주 부드러운 사포는 잘 안 됩니다. 자, 패키지죠.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거하고 약간 틀리죠. 그 다음에 이쪽에도 하나 내볼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자빠지합니다. 눈은 떴습니다, 지금. 님버서 자라, 자라. 눈이 지금 완전히 갔다. 그냥 낫나이, 낫나이, lay down. 여기도 제가 패널을 만들어 넣어놨죠. 이 모서리도 약간씩 이렇게 스테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색깔이 나와요. 자, 이제 완성을 다 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정말 무더운 더위죠. 무더운 날씨입니다. 우리 집 사람이 좋아할지 모르겠네요. 조금 과감하게 이번에는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부드럽게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과감하게 행동했어요. 사람들 관점마다 틀리죠. 또 좋아하는 취향이 다 틀리고 미국에서는 이런 식의 앤틱 가구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거울을 달게 되면 또 틀리게 보입니다. 조만간에 집 안에서 또 뵙겠습니다.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님버스가 뛰어가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님버스가 뭘 본 것 같아요. 내가 놀랬네.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옛날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리피니시가 되지 않으면 옛날 골동품 가구는 정말 가지고 있기가 사용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제 손에 의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소소한 손에 의해서 주인을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겁니다.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오래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걸 제가 피니시 하기 전에 다시 수리하고 고치기 전에 그때부터 좋아했죠. 이걸 보는 순간에 좋아했습니다. 다른 마음은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오래되어서 좋고 낡아서 좋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서 좋고 그리고 가벼워서 좋고 아주 은은한 무늬가 있어서 좋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그냥 좋아요. 정말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망쳐놓았다. 정말 쓰레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그런데 저는 그냥 좋아요. 이런 스크래치는 아주 과감한 행동이죠. 미국 사람도 이런 식의 스크래치는 잘 내잖아요. 그냥 뭐 주워 뜯어놓은 것 같잖아요.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 스크래치를 내면 이런 식의 스크래치를 내죠. 이렇게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이런 정도의 스크래치를 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과감하게 스크래치를 냈어요. 우리 님버스가 과감하게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님버스? 우리 집 사람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정말 몰라요. 님버스 그렇게 하면 딱 서봐. 색깔이 딱 맞춥니다. 응? 딱 그렇게 한번 서봐라. 좋아하니 한번 들어가 볼래? There is coming a day when no heartache shall come, no more clouds in the sky, no more tears to dim the eye. All is peace forevermore on that happy golden shore. What a day, glorious day that will be. What a day that will be when my Jesus I shall see, and I look upon his face, the one who saved me by his grace. When he takes me by the hand and leads me through the promised land, what a day, glorious day that will be. There'll be no sorrow there, no more burdens to bear, no more sickness, no pain, no more parting over there. And forever I will be with the one who died for me. What a day, glorious day that will be. 저는 1930년도, 40년도, 50년도 그때에 태어나지는 않았어도 이 가구를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와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흔적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